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녹차는 미국 스타벅스에 수출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품질 좋은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 방식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훈 기자가 하동 녹차 재배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화동 화계면 녹차밭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이자 임금님 진상품이라 해서 일명 왕의 녹차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미국 스타벅스에까지 수출되면서 하동 녹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화계 지역은 무농약 지구로 선포를 해서 농약을 일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은 유기농을 인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수확기를 3주 앞둔 녹차밭에는 햇빛을 가리는 차광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햇빛을 덜 받은 녹차 잎이 더 크고 색도 진합니다.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잎이 커지고 엽록소도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차의 피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면 아미노산 함유량이 더 풍부해지면서 단맛도 더 많아집니다. 차광막 재배 녹차의 경우 판매가도 두세 배 정도 높아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순한 맛과 마일드한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 색상과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세를 맞춰가기 위해서 차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품질이 우수한 녹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차광막 설치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